네, 반갑습니다. 유과장입니다. 오늘 좀 급하게 영상을 찍습니다. 환율이 1,400원을 장중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급락이 나왔고 장중에 좀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오늘 심플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냐면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고 코스피도 계속 떨어질 것 같고, 지금 뭐 미국 시장도 안 좋고 뭐 테슬라 급락하고 감원한다 그러고 시장이 계속 안 좋은 모습들이 계속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뉴스를 엄청 많이 보실 거예요, 갑자기. 왜? 궁금하니까. 그죠? 근데 뭐라 그래요? 대부분의 한국에 있는 증권사 애널들은, 아, 괜찮다. 5월달 되면 좋아질 거다. 버티자. 뭐, 세린메이 막 얘기하면서 얘기할 거예요. 근데 웃긴 건내 계좌가 지금 버틸 수 있냐고요. 내가 지금 힘들어서 그런 방송들을 찾아보고 있으면서 5월달까지 끌고 갈수 있어요? 아니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연? 그죠?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서도 그렇고 금리를 안 내린다, 앞으로 뭐더 올릴 거다, 뭐 앞으로 급락이 올 거다, 이런 얘기를 막 뉴스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가 이번에 계속 얘기한 게 아니라 거의 몇달 전부터 계속해서 그루들이 얘기했던 사항들이에요. 근데 어때요? 시장이 무너지니까 더 뉴스들이 많이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니까. 여러분들은 폭락에 와야 뉴스를 찾아보거든요. 장 좋을 땐안 봐요. 아싸 올랐다라고 안 본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뉴스가 더 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그러니까 더 겁나고. 그래서 이렇게 장이 정말 불안하고 환율도 1,400원. 참고로 우리나라가 환율이 1,400원이 넘었던 적이 딱세번 있습니다. 그만큼 고환율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잘 버티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서 비중을 줄이지 않고 이렇게 눌렸다가 다시 회복을 하면 다행이다 이러고 갈 수는 있어요. 물론. 근데 이런 것들이 습관이 돼서 손절하는 이런 비중을 줄이는 걸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10번 벌어도 11번째 다 잃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말, 결론 말씀드릴게요. 비중을 줄이세요. 얼마만큼 줄여야 될까요? 뭐, 10%? 20%? 얼마만큼 줄여야 될까요? 본인만이 알아요. 비중을 얼마만큼 줄여야 되냐면, 본인이 편안해질 때까지 줄이세요. 유과장 말 듣고 줄였다가 조금 더 내리고 반등 나오면 어떡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보기에도. 하지만, 이럴 때 비중을 줄여버릇해야 돼요. 반등이 나와도. 그럼 어떡하냐? 내가 5천만 원을 갖고 있다. 근데 1,000만 원이 손실이다 그러면 3,000만 원치를 매도하고 2,000만 원만 남기세요. 실제는 2,000만 원만 매도한 거겠죠. 1,000만 원이 손실이니까. 그러면 원래 내가 이걸로 갖고 30% 먹을 작정이었으면 2,000만 원을 비중을 줄이고 나머지 2,000만 원 가지고 100%까지 버텨보세요. 차라리 그런 전략을 짜세요. 그게 편해요,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다 보면 그런 경험 많으실 거예요, 아마.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내가 옛날에 투자했던 손실났던 종목들 보면 막 날아가 있어. 아씨. 그런 경우 되게 많죠. 그러니까 뭐냐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종목을 괜찮게 고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변동성을 못 버텨요. 못 버티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한 가지입니다. 금액이 너무 큰 거예요. 자본금이 단기 자본이거나 어디 잠깐 써야 되거나, 그죠? 잠깐 넣었다가 5%만 먹고 뺄까 이러다가 물리거나, 그죠? 그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세요. 내일 혹시나 반등이 나오든 반등이 안 나오든 본인이 편안해질 만큼 줄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줄였으면 그 나머지 지금 계좌에 남아있는 돈 있죠? 이거를 길게 한번 끌고 가보세요. 그리고 뭐에 집중하시면 되냐면, 정말 내가 고른 종목이 앞으로도 갈 만한 종목들인지, 앞으로 한국의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필수적으로 가야만 하는 섹터인지,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보세요.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려드렸어요. 일반 분들도 다 보실 수 있게, 그죠? 집중해야 된다고, 그죠? 비중을 좀 줄이고 단순화해야 된다고, 포트폴리오를.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저는 그날 바로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일단 언질은 드렸어요.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나 유과장의 대응 영역이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힘드시다면, 네. 겨우 이 정도 조정받았는데 계좌가 막 망가져갖고 난리다 그러면 비중을 줄이세요.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그 덜어낸 비중을 가지고 본인이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수익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과장은 개인적으로 한국 주식이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환율이 1,400원 장중에 찍었는데 코스피가 이 정도밖에 안 무너진다? 역사적으로 없었던 사건입니다. 이 또한. 그래서 지금은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지금 애널리스트 전문가들 아무도 몰라요. 다 그냥 하는 소리예요, 다. 그런데 저까지 나서갖고 그런 얘기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실전적인 거,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줄이십시오. 얼마만큼 여러분이 편안해지시는 금액만큼 들고, 그다음에 내가 좋은 섹터,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섹터를 들고 있는지 요두 가지만 점검하시면 돼요. 비중 줄이고 섹터 점검하시고, 그다음에 길게 끌고 가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손절하는 거 나중에 그 이상의 수익 충분히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장에서 수익을 주는 거고요. 그다음은 대응입니다. 이두 가지가 전부예요.
여러분들 웬만하면 요새 정보가 많기 때문에 종목들 잘 고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뭐가 좋은지. 그래서 제가 이전에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급락이 나왔을 때 본인이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된다고. 아, 나 떨어지면 이 종목 사야지라는 것들이 미리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 떨어졌을 때 담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떨어졌을 때 어우 무서워하고 도망간다고. 근데 어느 날 잠깐 한눈 팔고 돌아오면 이만큼씩 날아가 있다고요. 그래서 비중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이제 비중을 그런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채우는 계기로 사용하시고, 비중을 너무 과하게 채웠던 분들은, 유가장 같은 사람들은 비중을 덜어내는 그런 과정을 꼭 겪으셔야 됩니다. 물론 뼈 아프고 짜증나지만 그런 것들을 꼭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지금 눌림이 나오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버티시고 나서 나중에 수익으로 연결시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비중을 전체로 가다가는 결국에 여러분들이 손절해야 그때부터 반등이 나와요. 귀신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런 거 명심하시고 이번 눌림장에서 여러분들 다 같이 좋은 결과를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유가장이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